세계 위인 전기 세 번째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 구름 한점 없이 맑은 여름날이었습니다.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포도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에서 첨벙대며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 한켠 풀밭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난 소년 네오나르드였습니다. 곤집은 5장, 암술 하나에 수술 5개. 네오나르드는 들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꽃잎을 한장한장 세어보고 꽃속과 꽃받침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고는 관찰한 것을 종이에 그렸습니다. 그때 보란마리가 웽 하고 날아와 저만치 피어있는 들꽃에 앉았습니다. 꿀을 빨아 먹으려는 것이로구나. 나도 한번 꿀을 찾아볼까? 레오라들은 꽃술을 헤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꿀은 없는데 도대체 벌은 어디서 꽃을 찾는 걸까? 레오라들은 다른 꽃들도 따서 속을 헤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꽃에서도 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꿀을 찾다 지친 네오나르드는 풀밭에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래, 이번에는 새를 그려보자. 네오나르드는 소를 동그랗게 말아친 채 눈에 대고 한참 동안 새들이 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치고 있었습니다. 네오나르드는 그림을 그리는데 정신이 팔려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그림을 다 그린 네오나르드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네? 할머니께서 걱정하시겠는걸? 레오나드는 종이를 챙겨 들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레오나드를 찾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오나드 어디 있니?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레오나드는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할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레오나드,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늦으면 할머니가 걱정을 하잖니. 할머니가 짐짓 환한 얼굴을 말하자 레오라드는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올게요, 할머니. 그런데 하루 종일 밖에서 뭘 하고 놀았니? 꽃과 새를 관찰했어요. 그림도 그렸고요. 그래, 어디 한번 보여주겠니? 자, 보세요. 네오나르드는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가지 들꽃과 날개를 활짝 피고 날아가는 새의 모습이 멋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칭찬하자 레오나드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엇이든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리기를 좋아한 소년이 바로 훗날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명화를 그린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일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긴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첫 작품. 네오라드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의 피렌체 서쪽에 있는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빈치 마을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앞 들판에는 넓은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고 포도밭을 끼고 맑은 시내가 흘렀습니다. 네오라드의 아버지 세르 피에로 다빈치는 회계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카텔리나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마음씨가 고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오나르드의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신분이 천한 집안의 딸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 행동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구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총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네오나르드가 5살 되던 해 결국 아버지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크게 마음이 상한 아버지는 빈치 마을을 떠나 피렌체로 가버렸습니다. 그뒤 아버지는 이따금씩 레오라드를 보러 집에 올뿐 거의
발길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요, 어린 네오나루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1459년 7살이 된 네오나루들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네오나루들은 학교 공부보다는 산과 들로 돌아다니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들꽃이며 새, 곤충 따위를 관찰하다 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오나루들은 관찰한 것을 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네오나르드의 그림 솜씨는 웬만한 어른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오나르드는 악기도 잘 다뤘습니다. 또 손재주가 좋아서 고장난 기계도 잘 고쳤습니다. 네오나르드는 못하는 게 없어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잖아. 네오나르드는 틀림없이 화가나 음악가가 될 거야. 아니야, 과학자나 기술자가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네오나르드를 칭찬했습니다. 네오나르드가 13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그 사이 그림 솜씨는 많이 늘었니? 아버지는 네오나르드의 이버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오나르드는 그동안 그린 그림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오나르드, 아주 훌륭하구나. 아버지는 네오나르드의 그림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오나르드, 얼마 전 이웃집 아저씨가 내게 장식용 나무 방패에 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는데 내가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네오나르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해보겠어요, 아버지. 네오나르드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이 좋을까? 장식용 그림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그림이어야 할 텐데. 그때 네오나르드의 머릿속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가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는 메두사는 누구든 보기만 하면 곧 돌로 변해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여자 괴물입니다. 그래, 메두사의 머리를 그리면 사람들이 눈길을 끌수 있을 거야. 네오나르드는 곧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좀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징그럽게 생긴 동물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려야지. 네오나르드는 연필을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니며 도마뱀, 지네, 뱀, 개구리, 박쥐 따위를 잔뜩 잡아왔습니다. 네오나르드는 그것들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오나르드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는 네오나르드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따금씩 방 안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네오나르드, 그림을 좀 보여주겠니? 지금은 안 돼요. 다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네오나르드는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서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렇다면 할수 없구나. 네오나르드는 밤늦게까지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오나르드는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볼까? 아버지는 네오나르드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궁금해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밤한 구석에 흰 천으로 덮어놓은 방패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네오나르드는 천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메두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눈을 부렸던 메두사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흠칫 놀라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 네오나르드, 이게 정말 내 솜씨란 말이냐?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 마음에 들고 말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하구나. 아버지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네오나르드의 재능을 그냥 썩히기가 아까워. 피렌체로 데려가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시켜야겠어. 그림 공부를 하다. 1466년. 네오나드는 아버지를 따라 피렌체로 왔습니다. 꽃의 도시란 뜻을 가진 피렌체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아르노 강의 맑은 물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웅장한 대리석 궁전과 멋진 성당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란 네오나르들은 피렌체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피렌체에 온지 며칠 뒤 아버지는 네오나르들을 데리고 베로키오라는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베로키오는 피렌체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화가로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과 건축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 그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는 베로키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베로키오는 종이 한 장을 네오나르도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아라. 네오나르도는 그 붓을 들고 피렌체에서 본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오나르도의 그림을 보고 베로키오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솜씨야. 내일부터 당장 화실에서 나오거라. 화실에 나오거라. 베로키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나르도는 베로키오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로키오는 네오나르도들에게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과 건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오나르도의 그림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오나르도는 머리를 식히려고 거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리 이곳 저곳을 구경하던 네오나르도는 이름난 화가이자 조각가인 폴라이 우올로 형제의 화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실들에서는 폴라이 우올로 형제가 조각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조각을 할수 있을까? 네오나르도는 자기도 모르게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폴라이 우올로 형제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오나르도는 두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베르키오 선생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네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 자네의 그림 솜씨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베르키오한테도 들었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나? 작품이 너무 훌륭해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이처럼 생생하게 조각을 할수 있습니까? 그자 두 사람은 네오나르도를 화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화실 벽에는 사람이나 동물들의 근육이며 내장 기관 따위를 그려놓은 해부도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조각을 제대로 하려면 몸의 생김새를 잘 알아야 하네. 그래서 우리는 해부학을 연구하고 있다네. 자네도 해부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게. 해부학이란 근육이나 내장 기관 등 동물의 내부 생김새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저는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배우고 싶습니다. 네오나르도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그 뒤로부터 네오나르도는 틈날 때마다 폴라이 우올로 형제의 화실에 들러 해부학을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네오나르도는 늙는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오나르도의 그림과 조각 솜씨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오나르도는 그림을 그리는 틈틈이 악기도 즐겨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무렵, 피렌체란 이름난 귀족인 메디치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술과 학문을 존중했던 메디치는 종종 예술가와 과학자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 토론회를 열곤 했습니다. 토론회가 열릴 때면 벨로키오는 빼놓지 않고 네오나르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오나르도는 이름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벌이는 토론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온 네오나르도는 모든 것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네오나르도를 칭찬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아는 것도 많아.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과학이나 음악 분야에도 모르는 것이 없어. 하지만 그럴수록 네오나르도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472년 봄, 밀라노도를 다스리던 스포르차가 피렌체를 방문했습니다. 메디치는 스포르차를 위해 성대한 환영 장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네오나르도 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메디치가 스포르차에게 네오나르도를 소개했습니다. 스파르차 공, 이 젊은이는 화가인데 악기를 다루는 솜씨도 뛰어납니다.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네오나르도를 쏠렸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사의 노래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궁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자 우레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뛰어난 연주 솜씨요. 스포르차가 감동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메디치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네오나르들은 그림과 음악뿐 아니라 조각과 건축 그리고 과학 기술에도 재능이 뛰어난 청년입니다. 오, 그래요? 스포르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눈빛으로 네오나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오나르와 스포르차의 이 만남은 뒷날 네오나르드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오나르드가 스포르차를 만난 이듬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르키오가 네오나르드를 불렀습니다. 그 무렵 베르키오는 오래전부터 그려온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인데 다른 부분은 다 그렸으나 아직 천사를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오나르드, 이 그림에서 왼쪽 구석에 꿇어 앉아 있는 천사를 자네가 그리도록 하게. 네, 선생님. 네오나르드는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 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베로키오는 완성된 그림으로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린 부분보다 네오나르드가 그린 부분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솜씨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네에게 가르칠 게 없네. 베로키오는 대견스러운 듯 네오나르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뒤 네오나르드는 4년 남짓 베로키오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25살에 따로 화실을 마련하여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성 히에로니무스, 카네이션을 든 성모, 동방 사면왕의 예배 등 훌륭한 그림들을 잇따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김화상과 최후의 만찬. 1482년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빈치는 이탈리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이 널려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다빈치를 찾아왔습니다. 스포르차 공의 심부름으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스포르차 공께서 무슨 일로? 요즘 스포르차 공께서 밀라노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재를 모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밀라노로 초청하고 싶다며 이렇게 저를 보냈습니다. 다빈치는 스포르차가 10년 전에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을 그토록 알아주는 스포르차가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곧 밀라노로 가겠습니다. 얼마 뒤 다빈치는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 무렵 이탈리아의 형편은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안으로는 여러 도시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었고 밖으로는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이탈리아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포르차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이웃 나라들을 물리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부도한 갈고 닦은 과학 기술을 실력을 한껏 발휘해 스포르차를 도왔습니다. 기중기를 만들어 성을 쌓기도 하고 전차와 철갑선 등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포르차가 다빈치를 불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리기 위해 기마상을 만들려고 하오. 부디 잘 만들어 주기 바라오.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다빈치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기마상을 만들려면 말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된다. 다빈치는 우선 말의 생김새와 여러 가지 동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직접 말을 해부해서 뼈와 근육의 생김새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빈치는 비로소 기마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기마상은 점차 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10년 만인 1493년 드디어 높이가 7m나 되는 거대한 기마상이 성한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정말 멋진 기마상이야. 말이 금방이라도 발굽을 차고 달려갈 것 같아. 기마상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덕을 일렀습니다. 이 기마상으로 다빈치에 대해 이름은 더욱 알려졌습니다. 그뒤 얼마 동안 다빈치는 곳곳에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포르차가 또다시 다빈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자. 최후의 만찬이란 예수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기 전날 열두 제자와 함께 한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말고도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소재였습니다. 다른 화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다빈치는 고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는 밑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밑그림은 잘된것 같은데 왜 지우십니까?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네. 완전한 그림이어야만 해. 그러면서 다빈치는 다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드디어 밑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제야 다빈치는 색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가 열두 제자의 모습을 한 명씩 차례로 그릴 때마다 제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선생님을 따를 화가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에도 웬일인지 예수의 얼굴을 그릴 자리와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의 얼굴을 그릴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예수님과 유다의 얼굴은 그리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네.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떠받드는 주님이니 더없이 거룩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이 비겁한 인간이니 말이야. 몇 달이 지난 뒤 다빈치는 드디어 예수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얼굴은 여전히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재판소에 가서 죄수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얼굴에 맞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의 우두머리인 수도원장이 다빈치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 지었으니 도대체 어쩔 작정입니까? 다빈치는 화를 내며 채근하는 수도원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다빈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수도원장의 얼굴을 그리면 되겠다. 다빈치는 수도원장의 얼굴을 본따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1498년 마침내 최후의 만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가로 9m, 세로 4m의 대작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구도를 갖춘 이 그림에는 죽음을 앞두고도 의연한 예수의 모습과 열두 제자의 심리 상태가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을 보며 너나 할것 없이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걸작 가운데 하나로 길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기마상.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뒤에도 스파르차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스파르차 또한 모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갖춘 다빈치를 몹시 아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499년 프랑스 군대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 밀라노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밀라노 군대는 프랑스 군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갖춘 프랑스 군대를 당해 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밀라노 거리는 피나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스포르차도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다빈치는 제자들과 함께 화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빈치가 뒤숭숭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헐레벌떡 화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와보세요. 프랑스 군인들이 기마상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마상을? 다빈치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빈치가 광장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기마상이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기마상을 향해 대포를 쏜 것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대포를 쏜 것만으로도 못 알았던지 기마상을 마구 두들겨 부수었습니다. 아, 10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기마상이 무참하게 부서지다니. 다빈치는 노염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군의 트라빌초 장군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트라빌초는 군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예술품을 몹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라빌초는 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들이냐? 귀중한 예술품을 부쉈다니. 저 기마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야. 프랑스 군인들은 드라빌초의 불같은 호령에 놀라 기마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마상은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참하게 부서진 뒤였습니다. 다빈치는 안타까운 마음에 애써 누리며 부서진 기마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드라빌초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아, 당신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로군요. 내 부하들이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소. 내가 프랑스 군대를 대표해서 사과하겠소. 드라빌초는 이렇게 말하고는 군인들을 호통쳤습니다. 이놈들, 귀중한 예술품을 부순 채 용서할 수 없다. 큰 벌을 내릴 테니 각오해라. 그러자 다빈치는 드라빌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렇다고 기마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만 부하들을 용서하십시오. 다빈치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한 드라빌초는 노염을 풀고 부하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다빈치는 한동안 허탈감에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부도를 그리다. 밀라노를 점령한 프랑스 군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함부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다빈치는 더 이상 밀라노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1500년, 다빈치는 그동안의 밀라노 생활을 정리하고 피렌체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다빈치의 나이 48살이었습니다. 피렌체로 가는 도중에 다빈치는 어느 마을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다빈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다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을에는 날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방문을 열자 한 새내가 몹시 초조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뉘시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아오셨소. 저는 이 마을의 의사 조르지오입니다. 선생님이 이 여관에 묵으신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빈치는 조르지오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말의 원인을 알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요.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르지오는 주위를 살피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은 전염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를 해부한다고요? 그 무렵 로마 공항청에서는 인체 해부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인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악마로 취급하여 상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게 법을 어기는 일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물리치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도와드릴 일은 무엇입니까? 잔뜩 긴장한 채 조르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빈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시체를 해부하면 선생님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그림 있으면 다음부터는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도 연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한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다빈치는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 폴라이 우월로 형제의 화실에서 해부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사람의 몸속을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속을 제대로 알아야만 더욱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며칠 뒤 다빈치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르지오와 함께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아, 사람의 몸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빈치는 사람의 몸속을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이때 다빈치가 그린 인체 해부도는 뒷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모나리자. 그해 가을, 다빈치는 18년 만에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는 피렌체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빈치는 거리 한켠에 화실을 얻어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빈치는 니자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니자는 피렌체에 이름난 귀족인 프란체스코 조콘다의 아내로 눈처럼 하얀 살결에 반짝이는 눈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니자를 처음 보는 순간 다빈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니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다빈치는 니자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저를 그리시겠다니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리자는 그 자리에서 선뜻 허락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다빈치는 리자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는 그 그림에 모나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나리자란 친애하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리자는 날마다 하녀 두 사람을 거느리고 다빈치의 화실을 찾아왔습니다. 다빈치는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리자의 모습을 정성껏 그렸습니다. 리자가 지뢰하는 기색을 보이면 다빈치는 붓을 내려 놓았습니다. 힘드시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고는 리자에게 화포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화포 소리가 화실 안에 울려 퍼지면 리자는 피곤이 다 풀린 얼굴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예요. 천사들이 음악 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을 거예요. 다빈치가 화포를 연주할 때마다 리자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연주를 마치면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리자의 모습을 그려 나갔습니다. 다빈치가 한창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렌치 시장인 소델리니가 다빈치를 불렀습니다. 새로 지은 시청 회의실의 벽화를 그려주시오. 내 생각에는 피렌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앙기 아리의 싸움을 그리는 것이 좋을 듯하오. 앙기 아리는 피렌체 남쪽에 있는 마을로 1440년 피렌체와 밀라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피렌체 군대가 밀라노 군대를 크게 무찌른 곳입니다. 다빈치는 곧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청 회의실의 다른 벽 쪽에는 미켈란젤로가 카시나의 싸움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빈치는 51살이었고 미켈란젤로는 28살밖에 안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곤두서리 퍼졌습니다. 누가 더잘 그릴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다빈치가 더 낫겠지. 아니야. 미켈란젤로가 비록 젊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피렌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술에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벌떡지면서 그 소문을 다빈치에게 전했습니다. 감히 애송인 미켈란젤로와 선생님을 비교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빈치는 태연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마음 쓸 필요 없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네. 앙기아리의 싸움을 그릴 때 다빈치는 물로 갠 물감 대신 기름 물감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자꾸만 흘러내려 이미 그린 그림을 망쳐놓기 일쑤였습니다. 다빈치는 좀더난 기름을 만들기 위해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그리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청 관리들이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 선생님, 벽화를 빨리 그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독촉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너무 늦어지면 곤란합니다. 관리들의 등살에 기분이 상한 다빈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벽화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켈란젤로도 급한 일이 생겨 벽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래 결국 피렌체 시청의 벽화는 완성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 벽화를 그리기를 중단한 다빈치는 다시 모나리자를 그린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리자가 몹시 섭섭한 얼굴로 다빈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셔야지요. 그림은 다녀오신 다음에 그려도 되니까요. 며칠 뒤 리자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빈치는 리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빈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자가 여행 중에 병을 얻어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완성을 눈앞에 둔 모나리자를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뒤 다빈치는 어디를 가든 모나리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1506년 다빈치는 밀라노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왕 루비 12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년 전 미나로에 저들어 왔던 루이 12세는 그때까지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또다시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이 12세 밑에서 화가 겸 기술자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1512년 스포르차의 아들이 밀라노로 쳐들어와 프랑스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왕 밑에서 일하던 다빈치는 더 이상 밀라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다빈치는 제자들과 함께 노마로 갔습니다. 이때 다빈치의 나이 61살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다빈치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수학과 물리학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들판으로 나가 온종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열심히 새를 관찰하십니까?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네. 네,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들. 사람들이 하늘 난다는 것을 상상해 봤나? 난 지금 하늘 나는 기계를 만들려는 걸세.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수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빈치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 다빈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자 프란체스코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이 늦은 방에 웬일이세요?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어서 따라오게. 다빈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좀 천천히 가세요. 허둥거리며 따라오던 프란체스코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다빈치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프란체스코를 재촉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서둘러야 하네. 동이 트면 바람 부는 방향이 바뀌게 돼. 이윽고 산등성에 다다른 다빈치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쌓아서 만든 커다란 덤불 더미가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덤불 더미를 헤치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새의 모양을 닮은 기계였습니다. 프란체스코, 이게 바로 그동안 내가 연구해왔던 날틀이라네. 하늘 나는 기계 말일세. 네? 하늘 나는 기계요? 프란체스코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네. 이젠 내가 이걸 타고 하늘을 날아볼 테니 좀 도와주게. 프란체스코는 가슴이 철렁대려 앉았습니다. 늙은 스승이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괴상 기계를 탔다가 곤두박질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정말 이것을 타시려고요? 프란체스코는 다빈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타지 마십시오. 정 시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타겠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몸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타보게. 다빈치는 익숙한 솜씨로 날틀을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프란체스코의 팔과 어깨를 날틀에 묶었습니다. 자, 됐네. 이제 언덕 아래로 힘껏 달려 내려가게. 그러나 날틀이 하늘을 오를 걸세. 그러면 다빈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하늘로 펑 떠올랐습니다. 산 아래로 집과 성당과 공원,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개울, 그리고 다빈치의 모습이 아주 자그마하게 보였습니다. 다빈치의 생각처럼 날듯이 날았던 것입니다. 다빈치는 하늘 높이 날아오른 프란체스코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성공이다. 성공. 드디어 사람도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다빈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들이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빈치는 허둥 허겁지겁 날뛰듯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날뛰듯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프란체스코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정신을 차리게! 다빈치는 프란체스코의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신음을 내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다빈치는 심하게 다친 프란체스코를 감원하면서도 날틀에 대한 생각을 무림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영원히 하늘을 날수 없는 걸까? 하늘 나는 일에 실패한 다빈치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다시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도 하늘을 날수 있을 거야. 그 뒤로도 다빈치는 날틀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 무렵 다빈치가 남긴 공책에는 오늘날의 헬리콥터와 비슷하게 생긴 날들이 설계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 1515년. 프랑스에서 루이 1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달리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프랑스와 1세는 왕이 되자마자 여러 나라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했습니다. 이때 다빈치도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1516년 봄, 다빈치는 제자 프란체스코와 함께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와 일세는 다빈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학문도 연구하고 그림도 그리시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겠소. 고맙습니다, 폐하. 프랑스와 일세는 다빈치에게 넓고 깨끗한 화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 온 뒤로 다빈치는 무척은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다빈치는 갑자기 팔레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쪽 팔이 마비된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도무지 팔을 움직일 수가 없네.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럴 거예요.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지시겠지요. 프란체스코는 다빈치를 부축해 침대에 누였습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팔은 좀채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다빈치는 한쪽 팔을 완전히 못 쓰게 되었습니다. 또 몸도 자꾸 야유어 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축해진 다빈치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날개 잃은 새가 되고 말았구나. 다빈치는 시대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와 일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프시다더니 몸은 좀 어떠시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를 의뢰해 주던 프랑스와 일세의 눈길이 문득 모나리자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요. 이 그림을 내게 파시오. 그러자 다빈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배아 죄송합니다만 이 그림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가 죽는 다음에 꼭 배아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프랑스와 일세는 다빈치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모나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519년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며 프란체스코에게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선생님, 제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셔야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네. 죽음을 맞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네. 난 고단 열심히 살아왔어. 이젠 여한이 없네. 다빈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해 5월 2일, 다빈치가 제자 프란체스코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을 자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이 천재 예술가의 얼굴을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이때 다빈치의 나이 67살이었습니다. 위대한 화가이자 뛰어난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은 프랑스 앙부아즈의 성 프로랑탕 성당에 고이 묻혔습니다. 용어풀이. 로렌초 데 메디치,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치가이자 시인, 이름난 집안인 메디치 가문에서 태어나 1469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피렌체를 다스렸다. 뛰어난 정치를 베풀어 피렌체의 황금 시대를 이룩했으며 예술과 학문을 정중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보살펴 주었다. 바커스의 노래, 사랑의 수풀 등 뛰어난 시도 여러 편 남겼다. 1449년에서 1492년, 스포르차, 1451년에서 1508년, 이탈리아의 미나로를 다스린 군주다. 로렌초 메디치가는 밀라노를 지킨 가문이고, 스포르차는 피렌체를 노렌데 메디치는 피렌체를 다스린 가문이고, 스포르차는 이탈리아의 미나로를 다스린 군주다. 예술과 학문을 존중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필수 있게 도와주었다. 스포르차, 전쟁 준비를 하느라 많은 세금을 거두고 지나치게 엄한 정치를 펼쳐 백성들이 원망도 샀다. 프랑스의 전쟁에서 패한 뒤 스위스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스포르차는 밀라노, 메디치가는 피렌체를 지킨 정치가들이다. 다빈치가 살아온 길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그림 솜씨로 스승을 놀라게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의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다. 1466년 14살 나이로 피렌체로 가서 베로키오에게 그림을 배우고 이모리움
폴라이 오울로 형제의 화실에서 해부학을 공부했다. 1472년 20살이 되던 해 스포르차를 환영하는 잔치에서 화풀을 연주했다. 1473년 21살 때 스승 베르케오를 도와 그리스의 세례를 그렸다.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 나이는 1482년 30살 때 스포르차의 초청을 받아 밀라노로 갔다. 스포르차를 도와 기중기 전차 등을 만들었다. 41살인 1493년 기마상을 완성했다. 10년에 걸쳐서. 1498년 46살 때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다. 47살 때 프랑스군이 밀라노를 쳐들어와서 기마상이 부서졌다. 1499년입니다. 모나리자를 그리다. 48살 때 피렌체로 돌아오는 길에 인체 해부도를 그렸다. 1500년입니다. 41살 때, 51살, 1503년 51살 때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54살 때 밀라노로 가서 프랑스 왕 루이 12세 밑에서 일을 했다. 1506년입니다. 밀라노를 떠나 노마로 갔습니다. 61살 때 하늘 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1513년입니다. 평생 동안 용과수를 정리하다. 64세, 64살 때 프랑스와 일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가서 그동안 용과한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일세의 초청을 받았다. 67살 때 5월 2일 프랑스의 앙부아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감사합니다. 레오나드 달빈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